이것은 1941년 10월 30일,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개전 약 한 달 열흘 전의 진주만의 모습입니다. 이곳 좁은 해역을 통해 태평양에서 진주만으로 오고 갈 수 있고 안쪽 해역에 군함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으로 미 함대는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미군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진주만 기습 자체는 정확히 대비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미군이 미리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해 일본 공격 부대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유리한 입장에서 전투를 치렀다는 것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1942년 6월이지만 미군은 그보다 더 일찍 일본 함대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미군의 암호 해독을 통한 군사 정보 파악이 단기간에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일본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암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차 대전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대전 후 1920년대에 일본이 외교 쪽에서 사용하던 암호를 영어로 레드 사이퍼라고 했는데 1920년대 초반에도 이 일본 암호 체계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해석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2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해군 군축회의가 열렸는데 관련 내용을 얼마 전 소개한 바 있지만 미국 측 대표인 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가 영국, 미국, 일본의 주력 함정의 비율을 5대 5대 3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일본은 이 같은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당시 해군 대신이었고 일본 측 대표였던 가토 도모사부로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때 일본이 원하던 비율은 5대 5대 3.5였지만 미국 측은 일본 암호를 해독해서 대표단과 본국 간의 통신을 파악하고 있었고 일본이 협상 결렬보다 5대 5대 3을 받을 것을 알고 이를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외교 문서에 사용했던 암호와는 달리 일본 해군은 다른 암호를 사용했는데 이 해군 암호 체계는 기계가 아닌 암호책을 기반으로 했고 1923년에 미국이 미국 주재 일본 해군 무관의 가방을 몰래 뒤져서 이 책을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힘들여 암호를 해독하는 것보다 암호서나 기계를 아예 훔치는 게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서 도난 사실을 인지하면 분명히 암호체계를 바꿀 것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국의 암호를 해독해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은 태평양 전쟁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심이 된 외교 암호 해독과 달리 미 해군도 일본 해군의 암호 해독에 열을 올렸는데요. 1922년에 워싱턴 DC에 설치되어 미 해군의 암호 해독을 맡아서 하던 곳이 바로 OP-20G라는 조직이었습니다. OP는 영어로 작전을 뜻하는 오퍼레이션의 준말이고 E0과 G는 부서 식별 번호와 기호입니다. 이 조직은 출범 당시 로런스 세포드 중령이 지휘했고 1932년에 마닐라에 1936년에 하와이에 분국을 설치하는데 하와이 분국의 이름이 스테이션 하이포였고 1941년 6월에 이곳 지휘를 맡은 사람이 세포드가 직접 골라 같이 일하던 조셉 로시포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시포어는 미군의 일본 암호 해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암호 해독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1917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 해군에 입대해서 기관 쪽 장교로 복무하던 중 로시포가 크로스워드 퍼즐과 어려운 카드 게임을 좋아하는 것을 본 동료 장교의 추천으로 워싱턴에서 암호 해독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이때 세포드를 상관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OP-20G의 극초기 멤버에는 장교 세포드와 민간인 해독가 애그니스 드리스콜이 있었는데 1925년 로시포가 합류한 이후 해군 해병대 장교들을 대상으로 암호 교육 과정을 실시했고 조직의 세력과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드리스콜은 초창기 이후 입지가 약해졌고 로시포의 영향력이 조직 내에서 매우 커졌습니다. 로시포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 해군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기도 했고 세포드가 함정 근무를 할 때 대신 OP-20G의 지휘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6월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세포드는 로시포를 하와이로 보내 일본 암호 해독 임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로시포는 미 해군 내에서 일본어와 암호 해독 양자를 전부 잘 아는 정말 극소수 인재 중 하나로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일본 해군이 태평양 전쟁 때 사용하던 암호체계는 해군 암호서 D라는 책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미국 측에서는 이를 JN-25라고 불렀습니다. 해군 암호서 D는 27,500개에 달하는 낱말과 그에 대응하는 숫자가 쓰여있는 본책, 그리고 본책의 숫자를 암호화하는 데 쓰이는 난수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 해군에서는 본책의 단어와 대응하는 숫자들 그리고 난수표의 숫자들도 전부 알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해군 암호서 D를 1939년 6월 1일부터 이전 암호를 대체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JN-25의 JN이 일본 해군을 뜻하는 Japanese Navy, 그리고 25는 일본 해군이 지금까지 채택한 것 중 25번째 암호라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보안을 위해 암호서 채택 1년 6개월 후인 1940년 12월 1일에 암호서를 개정했고 미 해군은 이를 JN-25B라고 불렀습니다. 암호서가 개정되면 당연히 이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당시 미 해군의 OP-20G에는 당면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OP-20G가 하와이뿐만 아니라 마닐라에 분국을 두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와이가 스테이션 하이포였고 필리핀이 스테이션 캐스트였습니다. 스테이션 캐스트는 일본의 위험이 커지면서 마닐라에서 코레이도르 섬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필리핀이 일본에 점령당하고 나서 호주로 옮기게 됩니다. 당시 OP-20G의 분국들은 각각 다른 일본 암호서를 해독하려고 노력했는데 필리핀 분국에서 집중했던 것이 바로 JN-25 해군 암호서 D였고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 분국에서 해독에 집중했던 것은 JN-25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본 제독들의 암호 Japanese Admiral's Code라고 불렀던 일본 자료를 통해 보면 고급 사령부용 암호서 갑이라고 추측되는 암호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에서 직접 함대의 이동 등 중요한 통신문은 암호서 D를 이용했고 하와이에서 로시포 등이 해독에 전력을 기울이던 암호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표적을 잘못 잡고 헛수고를 하고 있었다고 봐도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일본 해군은 1941년 2월에 이번엔 난수표를 개정해서 미국 측의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1941년 2월 말에 해군 암호서 D 본책 최초본에서 약 1600개의 단어가 해독되었는데 전체 단어 수 27,500개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였고 1940년 12월에 개정된 JN-25B는 전혀 해독되지 못했습니다. 1941년 미국은 평균 한 달에 약 7천여 개의 JN-25B 메시지를 접수했는데 이를 다룰 인력은 10명에서 1941년에 16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했고 1941년 중반에는 한 달에 약 3,400개의 단어를 해독했으나 역시 매우 느린 속도였습니다. 일본은 1941년 8월 1일과 개전 직전인 12월 4일에 다시 난수표를 개정했습니다. 1941년 12월 1일까지 미군이 단어와 숫자를 매치시킬 수 있었던 해군 암호서 D 단어는 3,800개에 불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진주만 기습이 감행됐습니다. 1920년대부터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음에도 왜 진주만을 막지 못했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로시포를 중심으로 하는 OP-20G의 정예 인력이 일본 해군에서 가장 많이 쓰였고 가장 중요한 암호였던 JN-25 해군 암호서 D 이 암호서의 해독에 투입되지 못하고 다른 암호서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 JN-25 해독을 맡은 곳에도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주만에서 이렇게 크게 실패를 경험한 미국의 암호 해독은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으로 이어지는 몇 개월 동안 과연 어떻게 오류를 수정하고 일본의 암호를 성공적으로 해독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하와이 오아후 섬에 위치한 펄하버 진주만입니다. 1941년 11월 26일에 쿠릴 열도를 출발한 항모 6척으로 이루어진 일본 함대가 하와이 북쪽까지 다가와 함재기를 이함시켜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이 영상 바로 전에 올라간 영상에서는 왜 미국이 1920년대부터 일본 암호 해독 노력을 했음에도 진주만 기습을 미리 탐지 못하고 그냥 당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당시 미국의 암호 해독의 포인트가 약간 빗나가 있었는데 비싼 대가를 치른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착오를 교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이후로 일본이 승승장구하면서 동남아 및 중부태평양과 남태평양의 여러 지역을 점령했고,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일본의 암호를 해독해 이를 막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진주만 기습을 당하고 나서 방어를 책임진 미군 수뇌부가 대거 물러났는데, 허즈번드 킴멀 해군 제독이 물러난 후 1942년에 바로 전역을 당했고, 그 후임으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새로 태평양의 미 해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킴멀 제독의 해임과 니미츠의 부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 지금 시리즈가 해군 관련이라서 킴멀과 니미츠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진주만 방어를 책임졌던 육군 지휘관 월터 쇼트 중장도 킴멀과 같은 운명을 겪었고, 킴멀과 같이 1942년 초에 전역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거의 40년에 달하는 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패장으로 각인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책임에 대해 후대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1999년에는 미상원에서 이 두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한 결의안이 상정되었는데 52대 47로 겨우 통과됐지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후 대통령들 중에서도 조치를 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군 수뇌부가 진주만 기습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대거 교체되면서, 동시에 미 해군에서 일본 암호 해독을 담당하고 있던 부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전 미 해군은 하와이의 스테이션 하이포와 필리핀의 스테이션 캐스트에서 일본 해군 관련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셉 로시포를 중심으로 하는 하와이의 중요 인력이 일본이 주로 사용했던 중요한 암호 체계인 해군 암호서 D, 즉 JN25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암호서 해독에 몰두해서 진주만 기습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니미츠 제독이 지휘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941년 12월 17일, 니미츠 제독은 로시포에게 기존에 해독하던 암호서를 버리고 JN25의 해독에 집중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스테이션 하이포는 이제 제대로 중요한 암호서 해독에 몰두할 권한을 받게 되었는데요. 니미츠 제독은 특히 일본 항공모함 전대의 움직임에 집중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일본이 JN25를 이용하는 횟수가 대폭 증가했고, 이는 암호 해독에 더 많은 자료와 기회가 미국 측에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스테이션 하이포에는 매우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로 언급할 것은, 당시 미국 정부가 반전 여론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진주만 기습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놔뒀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주만에서 2,335명이 사망했고, 지금 보이는 전함 애리조나에서만 1,177명이 사망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주장들 중에 미군이 JN25와 JN25B를 완전히 해독하고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제가 전부 파악하고 반론까지 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류 역사학계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군 암호서 D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해독했다는 이른바 사전 해독 완료설은 당시의 암호 해독과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태평양 전쟁 개전 당시 진주만의 해군 행정동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이 1913년이었다고 합니다. 암호 해독을 맡은 스테이션 하이포가 이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션 하이포와 행정동 건물을 정확히 매치시켜주는 자료는 없지만, 여러 소스를 통해 살펴보면 이 건물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 자체를 언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지하에서 스테이션 하이포 요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찍은 것인데, 아까 언급한 대로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매우 인력이 부족해서 암호 해독 인력은 12시간 혹은 더 긴 시간 연속 근무를 자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로시포 아래에서 일했던 토머스 다이어라는 암호 해독가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알약 두 개를 먹고 3일에서 4일간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본군으로부터의 암호문도 쏟아졌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접수된 암호문 중 60% 정도만 해독 작업으로 돌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해독 가능했다고 합니다. 스테이션 하이포의 지하 사무실을 던전이라고 칭했는데, 창문도 없는 이곳에서 스테이션 하이포 요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로시포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진주만 기습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테이션 하이포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 갈 텐데요. 군대에서 알파벳 A를 알파, B를 브라보, C를 찰리, D를 델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어느 특정 버전에서는 하이포가 H를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H는 바로 진주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통신 감청을 위한 라디오 안테나가 있었는데 그곳이 헤이야라는 곳이었고 그 맨 앞 글자인 H를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1941년 12월 하순부터 계속 암호의 독에 분투하던 로시포이아 요원들에게 1942년이 되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시포는 일본 해군의 몇몇 메시지에 특정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아챘는데 100% 확신은 없지만 그 단어가 일본어로 공략부대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항상 지명을 알파벳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로 표시했는데 이 당시 통신에 자주 감청된 지명이 바로 RR이었고 로시포는 이를 라바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로시포는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군이 1월 하순에 라바울을 공격할 것이라 보았고 일본군은 1월 23일에 라바울을 공격해서 이후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니미츠 제독의 로시포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신뢰가 형성되자 니미츠 제독은 물심양면으로 로시포를 도왔습니다. 또한 당시 니미츠 제독의 정보참모가 에드윈 레이턴 소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레이턴은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일본에 파견돼 일본어와 문화를 공부한 적이 있어서 니미츠 제독은 레이턴에게 일본 제독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을 보좌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이턴은 로시포와도 인연이 있었는데요. 레이턴이 3년간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로시포였고 이후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니미츠에게 정보 보고를 하는 레이턴은 로시포의 암호 해독 및 관련 정보가 니미츠 제독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 레이턴이 로시포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시포가 이끄는 스테이션 하이포는 전쟁 초반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미드웨이 해전 한 달 전에 벌어지는 산호회 해전 등을 거치면서 미 해군 수뇌부의 신뢰를 얻고 점차 미 해군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1942년 3월 10일까지 스테이션 하이포에서 확보한 JN-25 엔트리는 뜻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해독 결과가 매우 의문시되는 것을 포함해 전체 27,500개 정도의 엔트리 중에 약 1만 개를 돌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암호 해독에는 아직도 상당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고 이것들이 의미 있는 문장이 되려면 해독가의 경험과 추측이 필수였습니다. 또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일본 해군의 어느 기지에서 전문을 발신하고 누가 봤는지 예를 들면 이건 대본형에서 연합함대로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간 가능했고 1942년 봄이 되면 일본 각 기지에서 전문을 보내는 통신수의 송신 습관까지 분간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로시포는 정보 제공자 역할에만 충실했고 이후에 미함대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었는데 이후에 일어난 일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새 지휘관의 이해와 도움,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인맥의 도움으로 로시포와 스테이션 하이포는 일본 해군 암호의 독에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시포와 스테이션 하이포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하와이 스테이션 하이포의 상급 기관은 워싱턴에 있던 해군의 OP-20G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의 장이 로런스 세포드 중령으로 로시포와 1920년대부터 매우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진주만 기습에 대한 책임 차원 혹은 해군 내부의 알력이라고도 설명하는 요인에 의해 세포드가 경질되고 후임으로 존 레드만 대령이 부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에 레슬링 미국 대표로 나가 4위까지 했었는데요. 매우 강한 성격을 가진 통신 분야 장교였지만 암호의 독에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로시포는 20년이 넘게 세포드를 알고 지냈지만 레드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암호의 독이란 것은 번역처럼 완전히 문장들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을 해독하는 사람이 경험 등을 통해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레드먼은 로시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시포는 레이턴을 통해 니미츠 제독과 이어지는 라인을 보유했는데 미드웨이 해전까지 이어지는 기간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결국 이 라인이었고 전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이후 미드웨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미군의 암호해독 요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를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개입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와이의 미 해군 암호해독 부서 스테이션 하이포가 미 해군 내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보실 수 없는 숨어있는 스토리들까지 모아 대하 드라마식으로 재미있게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42년 6월 4일부터 중부태평양의 미드웨이 근해에서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 일본 주력 항공모함 4척을 침몰시킨 이 승리의 큰 요인이 바로 미군의 일본 암호해독이었는데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일본군이 AF라고 암호해서 지칭한 곳을 알아내기 위해 AF에 물이 모자란다고 역으로 전문을 보내 일본군의 반응을 보고 어딘지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 관한 미군의 일본군 암호해독은 이렇게 실제 전투 전에 벌어진 활동이 많은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투 후에 이 일본군 암호해독과 관련해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뉴욕과 LA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시카고 시내에 이 도시를 대표하는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가 위치한 트리뷴 타워가 있습니다. 시카고가 2020년 시 인구가 274만에 시카고 메트로 지역은 961만에 이르는데 여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인 시카고 트리뷴도 2017년에 미국 내에서 여섯 번째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1847년에 창간했고 이전에도 신문사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이는 트리뷴 타워는 192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끝나고 일본에서는 패전 소식을 비밀에 붙인 가운데 미국에서는 여러 신문에서 승전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서도 승전 소식을 일면 머릿기사로 올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면 톱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는 제목이 나왔는데 문제는 바로 같이 일면에 실린 이 부분, 미 해군이 일본의 미드웨이 공격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시카고 트리뷴은 일본 항모 두 척 격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틀렸지만 다른 언론들은 모르는 일본 함대의 여러 함정의 이름을 정확히 기사에 실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이 기사는 총 14문단으로 되어 있는 대형 기사였다고 하는데요. 세부 기사를 제가 그냥 가져다가 여기서 쓸 수는 없고요. 일본 해군이 당시 미드웨이 작전에 참가한 함대를 기동부대, 미드웨이 공략부대, 선견부대 등으로 스스로 분류했는데 이 기사에는 이러한 일본 함대의 편제도 전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기사가 미국 내 소수의 다른 신문에도 났었는데 다른 신문의 기사도 전부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명시적으로 미군이 일본군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맞붙게 될 일본 함대의 전력을 미 해군 측에서 며칠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고 정보의 출처를 해군 정보부로 밝힘으로써 눈치가 있는 사람이 기사를 읽으면 미군이 일본군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만일 일본 측에서 이 기사를 읽으면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에서도 이 기사의 존재를 보도됨과 동시에 알아차렸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이 기사를 읽고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보았고 니미츠 제독이 미드웨이 해전 며칠 전인 5월 31일에 곧 벌어질 미드웨이 해전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해군 지휘관들에게 돌린 일본 암호 해독으로 만들어진 자료와 거의 비슷함을 발견합니다. 이제 해군 내부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당시 미 함대 총사령관이면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어니스트 킹 제독은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화가 나서 정보가 새는 곳을 빨리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군이 일본군 암호해 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알게 되면 일본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군 암호해 독반이 쌓아놓은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킹 제독은 미드웨이 해전 승리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미 해군이 정보 없이 위험을 안고 작전을 해서 운 좋게 성공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뒤여서 특히 성격이 만만찮기로 유명한 킹 제독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짐작 가능합니다. 미 해군은 혈안이 되어 정보가 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불려온 사람은 미 해군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오피스 오브 네이벌 인텔리전스 ONI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아서 맥컬럼 중령이었습니다. 맥컬럼 중령은 전후 회고에서 이 일과 관련해 네이비 디파트먼트 해군부로 들어섰을 때 시카고 트리뷴 일로 해군부 전체가 난리법석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맥컬럼 중령은 킹 제독의 참모진 중 한 명인 찰스 쿡 제독으로부터 취조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하나 드러나는데 바로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와 니미츠 제독이 보낸 전문의 오타 등이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니미츠 제독이 보낸 전문의 원본을 바로 본 사람이었고 그 뒤에 정리된 버전의 정보를 만든 곳에서 정보가 센 것은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킹 제독의 부관들은 계속 누설된 정보의 출처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조금씩 사태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리 존스턴은 호주 출신의 미국인으로 시카고 트리뷴 소속 기자였는데 이 사람은 뉴기니에서 금을 캐기도 했고 부인은 독일 출신의 뉴욕 나이트클럽 댄서였고 전쟁이 터지기 전 독일에서 여성용 플라스틱 헤어롤을 파는 사업을 시도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진 후 말을 잘하고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이용해 시카고 트리뷴의 런던 지사에 채용돼서 영국 본토 항공전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1942년에는 계속 시카고 트리뷴 소속 종군 기자로 미 항공모함 렉싱턴에 승선했습니다. 렉싱턴은 1942년 5월 8일 사노에 해전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어 자침되는데 이때 부상을 입은 렉싱턴 승조원들을 구조하는데 큰 도움을 줘서 당시 렉싱턴의 함장이었던 프레데릭 셔먼이 니미츠 제독에게 존스턴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존스턴은 렉싱턴의 생존자 1360명과 함께 수송선 바넷에 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바넷은 미드웨이 해전 직전인 1942년 6월 2일에 샌디에이고에 도착했습니다. 암호의 독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미 해군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스탠리 존스턴이었습니다. 이 당시 종군 기자는 모든 기사를 해군의 검열을 받고 송출한다는 서약서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해군 당국의 실수로 존스턴에게 서약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 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킹 제독은 문제의 기사와 스탠리 존스턴 그리고 렉싱턴과 바넷이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미국에 들어온 바넷과 렉싱턴의 관련 장교들을 전부 소환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군뿐 아니라 프랜시스 비들 당시 법무장관도 제이 에드가 후버가 국장이었던 FBI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렉싱턴 승조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존스턴이 탑승했던 바넷 선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점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넷은 남태평양의 누메아에서 출발해 샌디에이고로 향했는데 항해 중에 렉싱턴의 부장 XO, 이그제큐티브 오피서였던 모턴 셀리그먼이 바넷에서 수신할 수 있는 태평양 함대의 모든 통신을 청취하고 바넷이 수신자가 아니더라도 전부 해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해독된 전문은 바넷의 함장과 셀리그먼 그리고 다른 4명의 장교만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셀리그먼과 다른 장교들은 바넷의 넓은 선실 중 하나에 마련된 테이블에 모여 커피를 마시면서 전쟁 관련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장교들 뿐만 아니라 항상 존스턴이 있었고 셀리그먼도 존스턴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넷에 탑승했던 렉싱턴의 통신 장교들이 이 자리로 태평양 함대의 전문을 들고 와서 전달했는데 셀리그먼은 이 전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회람시키기도 했고 이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셀리그먼은 렉싱턴 침몰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몸이 좋지 않았고 미드웨이 관련 니미츠 제독의 전문이 5월 31일 전달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동석했던 다른 장교들은 셀리그먼이 전문의 부분을 소리내어 읽는 것 등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또 다른 장교들은 일본 함대의 편제가 적힌 종이가 이선실의 테이블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는 이 종이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밝혀지자 킹 제독은 존스턴을 직접 조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시카고 트리뷴의 워싱턴 지국장과 본사를 통해 존스턴을 소환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가 나온 이틀 뒤인 6월 9일 프랭크 녹스 해군 장관과 비들 법무장관이 이 사건 관련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카고 트리뷴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시카고 트리뷴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사건 보고를 받고 해병대를 시카고에 파견해 트리뷴 타워를 점령하고 시카고 트리뷴을 폐간시키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홧김에 한 말이었겠지만 루즈벨트 대통령과 시카고 트리뷴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프랭크 녹스가 해군 장관이 되기 이전에 시카고 트리뷴의 경쟁지인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발행인이었는데 시카고 트리뷴은 당연히 녹스 장관을 싫어해 많은 비판을 가했고 이미츠 제독은 대통령과 해군 장관의 편을 둘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적 관계에 따라 기자를 차별 대우한다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인 존스턴에게 취재하는 데 여러 혜택을 제공하도록 해군에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날은 킹 제독이 존스턴을 소환해서 조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존스턴은 킹 제독의 참모장이었던 러셀 윌슨 제독에게 바넷에서 니미츠 제독의 전문 내용을 다른 곳에 적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시카고 트리뷴으로 달려가 신문사 간부들과 가져온 정보에 대해 의논했고 결국 기사로 나가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카고 트리뷴도 미국 정부의 전쟁 보도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카고 트리뷴과 존스턴 등 관련 인물들을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이 사건을 간파했다는 기미가 전혀 없었고 킹 제독도 더 이상 이 사건 관련 이야기가 떠도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결국 신문사나 관련자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해군 내 규정을 위반하고 기밀 서류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는 렉싱턴의 XO 모턴 셀리그먼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는 전쟁 보도 관련 규정을 어긴 존스턴과 시카고 트리뷴 이 당사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턴은 계속 시카고 트리뷴에 재직하다 1962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시 정보 누설의 위험성 때문에 셀리그먼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함정을 지휘하지 못하고 육상 근무로 돌려지게 됩니다. 셀리그먼은 중령이었지만 일설에 의하면 킹 제독이 셀리그먼의 대령 진급을 직접 막았고 2년여의 육상 근무 끝에 1944년 해군을 떠나게 됩니다. 셀리그먼은 해군을 떠남과 동시에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신문을 잘 봤으면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를 일본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자료들이 75년 뒤인 2017년에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이 1941년 12월에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약 6개월 후인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는데 이 해전의 결과에 미국이 일본 해군의 암호를 해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일본 해군의 암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미국 측이 암호를 풀어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영상으로 만들기 좀 부적절하고요. 여기서는 일본 해군이 쓰던 암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실제로 암호체계를 어떻게 써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군이 2차 대전 동안 쓴 에니그마라는 암호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본 해군에서 태평양 전쟁 동안 이 역할을 했던 것이 해군 암호서 D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독일처럼 기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암호책을 이용한 암호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1920년대부터 적 암호, 청 암호 등의 체계를 사용하다가 1939년 6월 1일부터 해군 암호서 D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기본 체계는 바뀌지 않고
종전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군은 해군 암호서 D를 JN-25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이 암호체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암호체계는 매우 복잡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면 뭔가 설명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시켜서 최대한 알기 쉽게 일본군 암호체계의 요점만을 설명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해군 암호서 D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해군의 암호체계는 일단 이 해군 암호서 D 본책과 이 암호서에 딸린 난수표 그리고 사용 규정의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암호서와 난수표가 있어야 암호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주된 암호서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서 D의 첫 번째 항목으로는 5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약 27,500개 적혀 있고 두 번째 항목으로는 그 숫자에 대응하는 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숫자 22854는 미국을 뜻합니다. 이 숫자는 암호서가 개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5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0부터 99,999까지 총 10만 개 만들 수 있는데 암호 작성 시 일어날 수 있는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를 3씩 건너뛰어 값을 배부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론상 총 33,334개의 값이 나오는데 이 암호서를 입수한 미국 기록에는 이 중 약 27,500개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뭐 27,500개만 해도 쓰고 싶은 단어는 전부 숫자 배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해군에서 작전을 하는데 위에서 나온 22854처럼 미국과 관련된 단어들이 아주 많을 텐데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번호 96774는 미국 비행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번호 52233은 미국 정부를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 해군 암호서 D에서 미국과 관련된 단어를 뜻하는 숫자들이 서로 비슷한 값들에 모여있지 않고 하나는 2만대, 하나는 9만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과 관련된 값을 전부 2만대 번호에 몰아넣었다면 번호 하나가 미국 측에 들통났을 경우 다른 단어로 쉽게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련 단어 번호들을 서로 떨어져 있게 배정해 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해군 암호서 D의 일부 내용 중 숫자들만 보면 이와 같은데요. 바로 옆에 나오는 숫자에 대응하는 단어를 맞춰보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방금 전 살펴본 숫자 22854는 미국이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번호 96774는 미국 비행기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 용어도 있고 일반적인 단어들이 섞여 있기도 한데요. 미국 측이라는 단어가 번호 95691이고 미 군함이 21537, 미 해군이 09009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암호서의 이 부분에는 미국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나오지만 숫자들은 천차만별인데요. 이 부분에는 일본 가나 도금으로 베이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을 일본어로 나타낼 때 쓰는 쌀 밑자를 일본어로 읽으면 베이가 되는데 베이로 시작하는 단어가 모여있는 곳이 암호서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당시 암호서의 이 부분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군 암호서 D 본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고 암호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난수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시 사용되던 난수표의 특정 페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로가 0부터 9까지, 세로도 0부터 9까지 총 100개의 칸이 그려져 있고 이 100개의 칸의 대부분에 5자리로 된 난수가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난수표는 이런 페이지가 총 500개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표의 왼쪽 윗부분은 난수표의 286번째 페이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난수표는 미군이 복원한 것으로 비어있는 부분은 복원되지 못한 곳입니다. 암호서 본책만 가지고 22854는 미국이다 이렇게만 암호를 작성하면 해독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난수표를 가지고 한 번 더 조작을 해서 해독을 어렵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해군 암호서 D 본책과 난수표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암호가 작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전함 열척 발견이라는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암호를 만드는 사람은 미국 전함 10 그리고 발견에 대응하는 3개의 5자리 숫자를 암호서 본책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까 보았던 암호서 본책에서 미국 전함을 찾으면 숫자는 67773이 되고
다시 본책에서 숫자 10을 찾으면 76386, 그리고 발견이라는 단어는 85098이라고 합니다. 숫자 10 같은 경우에는 쓰이는 빈도가 많아서 5자리 숫자 2개가 배정되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미국 전함 열척 발견을 3개의 5자리 숫자로 나타내면 위와 같이 됩니다. 이제 난수표를 가지고 한 번 더 숫자를 바꾸게 되는데, 암호문을 작성하는 일본 암호병은 난수표에서 특정 난수 3개를 골라야 합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보았던 난수표의 일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본 암호병은 난수표에서 난수를 고르는 기준이 되는 칸을 하나 설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난수표 286페이지 두 번째 열과 두 번째 행이 만나는 칸을 골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난수는 02069가 되고, 난수 3개를 골라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두 개를 더 선택하면 일본 암호병이 쓰게 될 난수 3개는 02069, 83361, 45158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 것처럼 기준 난수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난수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 줄에서 페이지의 오른쪽 끝까지 다 가면 다음 줄 맨 왼쪽으로 가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암호서 본책에서 고른 단어에 대응했던 숫자 3개를 나열해보고, 그 밑에 난수표에서 고른 3개의 난수를 차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책에서 나온 숫자 3개를 난수를 이용해 바꿔줘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그냥 더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더하는 방법과 좀 다릅니다. 맨 처음 숫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맨 끝부터 더해주는데 3 더하기 9는 10이라서 일단 2를 적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덧셈을 하면 3 더하기 9는 10이라서 10 단위에 1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버립니다. 다음 두 번째, 7 더하기 6은 13이기 때문에 3을 적어주고 1은 또 그냥 버립니다. 다음 세 번째, 7 더하기 0은 7이니까 7을 그냥 적어줍니다. 왼쪽 끝까지 계산하면 9와 6이 나옵니다. 이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까지 전부 반복하면 위와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문 작성이 끝났습니다. 위 숫자 3개, 69732, 59647, 20146이 미국 전함 열척 발견의 암호문입니다. 송신 측의 일본 암호병은 수신 측에 이 숫자 3개를 보내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암호 해독을 위해 송신 측이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대본영에서 본책과 난수표를 이용해 암호문을 작성하고 남태평양의 라바울 기지로 암호문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라바울 기지는 도쿄와 똑같은 암호서 본책과 난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책의 숫자들이 난수표의 난수로 인해 변화되었으니만큼 송신 측은 난수가 난수표의 어느 페이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군은 난수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5자리 숫자를 암호문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서는 난수표의 286페이지의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숫자부터 난수가 사용되었는데요. 페이지 숫자인 286에 3을 곱하고 1을 뺀 후 다시 100을 곱합니다. 그럼 85,700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번째 줄이라는 뜻의 숫자 2, 두 번째 숫자라는 뜻의 숫자 2를 넣어서 85722라는 숫자를 만들고, 이걸 암호문의 앞과 뒤에 반복해서 적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수신 측의 암호병은 송신 측과 수신 측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난수표에서 어딜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일본 암호문을 실제로 미국 측이 입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맨 앞과 맨 뒤에 반복된 이 54902라는 숫자가 수신 측에 난수표에서 난수가 시작되는 위치를 알려주는 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신 측이 이런 키를 이용해 난수를 확보했다면, 이제 이 난수를 이용해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암호를 만들 때 숫자를 더했으니까 암호를 풀 때는 숫자를 빼면 됩니다. 암호문에 69732라는 숫자를 보고 난수 02069를 69732에서 빼는데, 2에서 9를 빼면 12에서 9를 빼는 것으로 봐서 3이 되고, 3에서 6을 빼면 13에서 6을 빼는 것으로 봐서 7이 됩니다. 이걸 맨 앞까지 반복하면 전체 숫자는 67773이 되고, 67773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호서 본책에서 찾으면 미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단어마다 반복해서 수신 측 암호병은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해군 암호서 D는 본책도 개정된 적이 있고 난수표는 더 자주 개정되었는데, 암호체계의 기본적 구조는 바뀌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미군이 더 쉽게 일본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이런 암호를 어떻게 해독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룬 내용보다 훨씬 더 복잡해서 영상으로는 못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건 미군은 일본 기지를 급습해 본책과 난수표를 동시에 입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1943년 8월 7일 미군이 과다카날에 상륙해 일본군이 건설하던 비행장을 기습 탈취했을 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당시 과다카날의 일본 해군 서령대는 미처 암호책과 난수표를 소각 못하고 철수해버렸는데요. 미군은 암호서 본책과 난수표를 동시에 확보해 이후 해독 노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기록에 의하면 본책과 난수표 모두 한 달 이후에나 개정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미 함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시작된 이 공격에서 일본은 첫 번째 공습에 항공기 177대, 두 번째에는 항공기 167대가 진주만에 있는 미 함대를 공격했는데 비록 이 두 번의 공습으로 미 태평양 함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당시 일본 항모부대를 지휘하고 있던 나구모 주이시 제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 2차 공격까지 끝난 뒤 나구모 제독이 했던 고민은 바로 3차 공격의 실시 여부였는데요. 당시 미 항공모함들도 진주만에 없어서 공격을 못한 데다가 이 지도의 오른쪽에 있는 연료 저장 시설 등도 1, 2차에서 공격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진주만 공습에 참가했던 항모 6척 함장들은 전부 3차 공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나구모 제독은 숙고 끝에 이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1차 공습에서는 9기의 일본기가 격추되었으나 미군이 정신 차리고 반격을 하면서 2차 공습에서는 20기가 격추되어 손실률이 대폭 증가한 데다 진주만에 당시 없었던 미군 항모들이 공격 소식을 듣고 일본 항모 공격에 나설지도 몰랐고 3차 공격 준비부터 진주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돌아오는 항공기들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야간 착함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 근해에서 더 오래 머물면 함대의 연료가 모자라 당시 예상으로는 구축함 몇 척을 버리고 와야 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나구모 제독이 3차 공습을 포기하고 귀환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일본군은 진주만 기습에서 항공모함 등 모든 공격 목표를 전부 파괴시키지 못했고 진주만은 이후에도 태평양에서의 미 해군의 중심기지 역할을 계속 수행했기 때문에 일본은 진주만에 대한 추가 공격 혹은 적어도 정찰이라도 계속할 수 있길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진주만 기습이 감행되기 훨씬 전부터 일본 암호를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스테이션 하이포라는 곳에서는 전쟁이 다가오던 1941년 초부터 조셉 로시포의 지휘하에 일본 암호를 해독했는데 이때 로시포 밑에서 일했던 사람 중 하나가 윌프레드 홈즈 대위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잠수함에 탑승했던 장교였다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주간지에 필명으로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잠수함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술적인 글과 함께 잠수함을 이용한 모험 소설 같은 것도 썼다고 하는데요. 1941년 8월 홈즈가 쓰고 이 주간지에 나온 소설의 내용이 수상기를 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잠수함을 이용해 급유해서 원래 항속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가게 해서 적을 공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잠수함을 이용해 먼 바다에서 재급유를 한다면 파도 등으로 곤란한 점이 많겠지만 망망대해가 아니라 섬 근처라면 어느 정도 여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비행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홈즈의 소설에서는 수상기 12대가 이런 방법으로 4,800km를 날아가 적을 성공적으로 공격했지만 이 내용이 적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미 해군에 의해 원래 예정일보다 더 늦게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상기와 잠수함 콤보로 원거리에 적을 타격한다는 전술은 이 당시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해군이 이미 생각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도 가운데 붉은색 지역으로 표시된 중부 태평양의 마셜 아일랜드, 마셜 제도는 이미 1910년대 일본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와이입니다. 마셜 제도에서 하와이 진주만까지의 직선거리는 대략 3,729km로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셜 제도에서 항공기를 띄워서 진주만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기체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당시 항공기로 왕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재급유를 해서 왕복이 가능하다면 폭격은 물론 정찰 임무도 수행해서 정보를 기지에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일본 수뇌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수뇌부의 머리에 당시 개발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비행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항공기의 이름은 가와니시 H8K 이식 비행정입니다. 약칭으로는 이식 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연합군 측에서는 이 항공기의 코드네임으로 에밀리를 썼습니다. 일본이 1920년대와 30년대 해군 군축 조약에 영향을 받고 가상 적국인 미국의 해군력에 뒤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육상기지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항속거리가 매우 긴 공격기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1939년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개발의 속도가 붙어 진주만 기습을 11개월 앞둔 1940년 12월 30일 시험 비행을 처음 치렀고 1년이 더 지난 1942년 2월 5일에 제식 채용되었습니다. 공식 재원상의 이식 비행정 항속거리는 7,153km로 되어 있고 20mm포 5문, 7.7mm 기관총 4문을 갖추었으며 정원은 10명에서 13명, 그리고 최대 2톤까지의 폭탄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식 비행정은 미군의 카탈리나 비행정보다 동체 길이가 약 9m 더 길었습니다. 일본은 진주만 기습 열흘 후인 1941년 12월 17일 2호 제7 잠수함에 탑재한 수상 정찰기를 하와이로 보내 진주만 정찰을 실시했습니다. 일본군은 진주만에서 등화 관제도 실시하지 않은 채 복구 작업에 몰두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제식 채용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식 비행정을 이용하면 진주만을 다시 폭격해 복구 작업을 방해하고 미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지는 진주만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이 장악한 섬인 마셜제도였고 비록 이식 비행정이 항속거리로 볼 때 마셜제도에서 진주만까지 왕복이 가능하긴 했지만 이럴 경우 만에 하나 비상사태가 생겨서 비행거리가 더 늘어났을 때 대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급유를 받도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41년 12월 17일 진주만 정찰이 있은 지 한 달 후인 1942년 1월 17일 연합함대참모장 우가키마토메 제독은 이식 비행정을 이용한 진주만 공격 세부 계획을 세우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작전은 일본 제6함대 예하의 제24항공전대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제24항공전대 사령관은 고도 에이지 소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진주만 공격에 5기에서 6기의 이식 비행정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투입 가능한 기체가 2대밖에 없어서 그것만 가지고 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1942년 1월 25일 제24항공전대 수석참모가 도쿄를 방문해 해군 수뇌부와 이식 비행정 진주만 폭격 작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재급유 장소에 대해서는 하와이와 그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 사이에 프렌치 프리기 쇼울즈라는 환초가 있는데 이곳에 잠수함 세척을 배치시켜 재급유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주만에서 이곳 환초까지는 거리가 약 889km였습니다. 이곳 환초는 1898년에 미국 영토가 되었으나 사람은 살지 않았습니다. 이식 비행정 2기는 마셜제도에서 출발해 프렌치 프리기 쇼울즈에서 재급유를 받고 진주만을 공습한 다음에 되돌아오는 루트를 잡았습니다. 이 작전에서 급유를 맡은 잠수함 세척에는 이 부분에 수상 정찰기를 넣는 격납고가 있었는데 이곳을 개조해서 이식 비행정에 넣을 연료를 채워 넣도록 했습니다. 이식 비행정을 이용한 일본군의 두 번째 진주만 공격 작전은 K작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1942년 2월 12일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어 이식 비행정 2기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식 비행정 2기는 2월 12일 요코스카를 출발해 사이판으로 향했고 트럭을 거쳐 2월 14일 마셜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미군의 작전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3월 2일 출발지인 마셜제도 워제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3일 2호 제15, 19, 26호 잠수함에 추가해 2호 제9 잠수함까지 프렌치 프리기 쇼울즈 근해 집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두 기의 이식 비행정은 마셜제도에서 떠나 약 13시간의 비행을 거쳐 급유지에 도착했는데 이때가 하와이 시간으로 1942년 3월 3일 오후 7시였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급유를 마친 후 이식 비행정들은 진주만을 향해 출발했고 약 5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진주만이 위치한 오아후 섬에 4월 4일 새벽 2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진주만으로 간 이식 비행정 공격대의 지휘관은 하시즘의 히사오 대위였습니다. 이 그림은 하와이 오아후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원으로 나타낸 지역이 진주만입니다. 이날 밤은 오아후섬 전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두 기의 이식 비행정은 아마도 북서쪽에서 접근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미군은 이미 이식 비행정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레이더로 이를 포착하고 일본기 도착 1시간 40분 전인 오전 0시 18분에 공습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식 비행정은 각각 250kg 폭탄 4발을 장착했고 이를 진주만 복구 현장에 투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짙은 안개로 출격한 미군기들은 일본기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제 진주만으로 접근하는 일본기들도 안개 때문에 곤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기들이 접근할 때 이미 진주만은 등화관제 상태였고 탐조등만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1번기와 2번기 사이의 통신이 원활치 않아 두 기 모두 안개 속에서 추측으로 폭탄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번기의 폭탄은 육지에 떨어졌지만 2번기의 폭탄은 전부 바다에 떨어졌고 건물 유리창이 깨진 것 이외에 미국 측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두 기의 일본 이식 비행정은 다시 15시간의 비행을 거쳐 마셜 제도로 돌아갔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니미츠 제독은 간밤에 벌어졌던 깜짝 폭격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보참모인 레이턴 소령에게 물었고 레이턴은 항공모함이 몰래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급유를 받아서 왔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윌프레드 홈즈가 썼던 소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니미츠 제독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프렌치 프리기 쇼울즈에 부대를 파견해서 더 이상 일본군이 이곳을 이용 못하게 조치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석 달 전에 벌어진 일본군의 K작전. 이 작전은 거의 실패였지만 미드웨이 해전을 앞두고 일본은 또 다른 K작전을 꾸미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현재 이 채널에서 연재 중인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